굿모닝 브레스, 오늘의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아침을 찬양으로 같이 시작해볼까요?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희즈일의 사랑 그 좁은 길입니다.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누가 주의 마음 알아, 자매의 눈물 닦아주며, 누가 형제의 허물 사랑으로 덮으려나. 누가 주의 마음 알아, 절망에 갇힌 영혼 찾아, 위로의 손 내밀어 사랑으로 안으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어제 우리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맑은 정신으로 깨어서 기도하라는 베드로의 촉구를 읽었습니다. 마치 지금이라도 또 당장이라도 마지막 때가 올 것처럼 이 편지를 조금은 오해했던 나그네들은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읽으면서 좀 위기감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이처럼 무언가 마지막에 가까웠다고 생각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조급하고 불안하고 시간의 촉박함에 쫓기듯 주변의 시야가 좁아지게 되죠. 7절을 막 읽어낸 이 거룩한 나그네들도 금방이라도 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싶었을 거예요. 아주 열심히, 아주 뜨겁게요. 하지만 사도로 베드로는 마치 이러한 독자의 마음을 잘 알고 있기라도 하듯이 자연스럽게 사랑에 대해서 오늘 가르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사도 베드로는 분명 7절에서 마지막 때를 상기시키며 정신 차리고 기도할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 9절에서는 또 뜨겁게 사랑할 것을 명합니다. 지금 7절을 읽은 나그네들은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상상을 하면서 다음 절을 읽었는데, 뜨겁게 사랑하라니요.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는데 내 기도라도 해야죠. 하지만 사도 베드로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우리는 분명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이 당장 오실 것이라고 했는데 또 그렇지 않아서 성경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도 베드로의 모습은 절대로 성경의 가르침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드러난 베드로의 겸손함은 바로 사랑이 먼저라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동료이자 이방인의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재능이 우월하다며 우쭐대며 또 편가르게 하는 이 고린도 교인들을 보고 서로 사랑함이 없음을, 사랑이 먼저 되지 않았음을 포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장을 써내려갑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최고 표현이 희생의 모습을 보였음에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결국 그 희생도 아무런 이로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언제나 사랑이 먼저였음을 증언해왔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뜨겁게 사랑하라고 전합니다. 뜨겁게 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열심히라는 뜻으로 번역되었지만
동시에 이것의 파생어로 손을 내뻗다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7절에서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을 생각함과 동시에 8절과 9절에서 사랑하는 이웃을 향해 뜨겁게 열심히 손을 내뻗는 모습을 상상하며 이 구절을 써내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손을 내뻗어 이웃의 죄를 보이지 않도록 덮어주고 때로는 이웃을 사랑함으로 감당해야 되는 무게 때문에 생겨나는 마음의 불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고 따뜻함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했을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때를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들, 또 예수의 제자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며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가르치신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도망간 제자들에게 그들의 죄를 덮으시고 평안하냐? 라고 따뜻함으로 대하신 예수님. 더 이상 철부지 제자가 아닌 사도 베드로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사랑이신 하나님보다 앞서서 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여기 베드로 전서의 편지를 통해서 전합니다. 베드로 전서 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시작점은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로 한 이 종착역은 같은 사도 바울 또한 사도 베드로의 마음과 함께 동참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가르침, 사랑보다 먼저 되는 것이 있으신가요? 혹시 안정이나 편안함이 먼저 되지는 않았나요? 여러분의 이웃을 어떤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덮어주고 있나요? 어떻게 그들에게 손을 뻗어서 따뜻함으로 대할 수 있을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사랑 그 좁은 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과 따뜻함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알고 또한 닮아가게 하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전에 먼저 불평하고 우리 이웃을 푸대접했음을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듯이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손을 뻗어 그들의 죄를 덮어주고 따뜻하게 대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사랑이 없으니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오셔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통하여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건 완전하신 사랑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mbrace Jesus, embrace people.